근세 대강백 오너 스님이 강설한 능엄경 강화가 경전 번역기관 동국 역경원에 의해 30년 만에 보다 읽기 쉽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동국 역경원장 해거 스님은 불교학술원 원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두 세 권으로 나온 능엄경 강화의 출판을 알렸습니다. 해거 스님은 과거 오너 스님은 평생에 걸쳐 능엄경 강설에 집중했다며 이는 참선 수행을 하는 이라면 반드시 수지 독송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합이 깨져가지고 강원지 깨지는 경우, 능경 강의하다가 그런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기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운어 스님만이, 운어 큰 스님만이 이걸 13번씩 능경을 강의를 하셨다. 그걸 아주, 이거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능경 그러면 운어 스님, 능경 하면 운어 큰 스님, 전부 이랬습니다. 능엄경 강화는 오너 스님의 제자인 월운 스님이 1993년 처음 출간했고, 새롭게 나온 능엄경 강화는 원문에 한자 도금을 달고 원문의 묘미를 살리면서도 현대 맞춤법 교정에 맞게 문장을 수정했습니다.